남들은 꿀 빨면서 챙길 거 다 챙기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죠? 경기가 안 좋아서, 가족이 안 도와줘서, 진상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일하시는 게 너무 힘들다고. 황상민 박사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성공하는 비법,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일에 대한 의미도 찾고 현실적으로 대박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황상민 박사님의 WPI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10월 17일 세미나 내용은 바로 돈을 벌어 좋은 집에서 살고 예쁜 옷도 사입고 싶은 젊은 로맨티스트 PT 강사의 상담 내용이랍니다. PT 강사의 레슨비 올리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WPI 세미나 바로 신청하세요. WPI 심리 상담 코칭센터.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 대해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아니 본인은 그 민명이생은 대체 연애에서 어떤 고민이 있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세요? 20대로 돌아간다면 제가 좀 다른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본인의 20대에서는 대체 어떤 연애를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세요? 저를 스스로 파괴하는 연애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한 것 같아요. 스스로 파괴하는 연애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다. 와, 그거 네. 재밌네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는 사연 읽을까요? 아니면 사연 읽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아요? 화면이 사연 읽기보다는 네. 그냥 사연은 중간에 간혹 보여주고 화면을 그냥 이 김명생이 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자학하는 모드에 민명생이 연애를 했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민명생은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연애신으로 불리울 정도로 멋지고 찬란한 20대를 보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자학적이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연애에 대해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남자들을 조금 많이 만나봤는데 만날 때 연애할 때는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뭐 다툴 때도 있고 하지만 문제가 없었는데 저 M자 성향답게 나이가 많은 8살이나 10살 많은 사람을 주로 만났고 연애도 한두 번 만나봤는데 정말 너무 애기 같아서 정말 매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길게 연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일단 본인이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왜 그 연애가 본인한테 상당히 만족스러운 연애가 되지 못했을까요? 연애할 때 제가 그때는 로맨이 더 강했고 지금보다 좀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투정도 많이 부리고 내가 꼭 그렇죠. 말을 해야 돼? 뭐 너 뭐 먹을래? 아니 뭐 먹을지 너가 먼저 정해서 알아서 하면 되지 꼭 나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식의 항상 그런 투정을 지금 같았으면 안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걸로 많이 다툼이 일어났었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이야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30대, 40대니까 뭐 그걸 해봤자 물론 지금도 뭐그 정도 40대, 50대 할아버지들이 얼마든지 민병이님을 투정을 해도 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안 했을 텐데가 아니라 20대 때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매력을 또 가치를 더 높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아, 저 사람이 내 마음에 탐탁치 않게 행동하는구나. 그냥 이런 불만만 있었고, 항상 다른 커플들이 저 커플 봐봐, 저렇게 다정하고 저렇게 대화가 많은데 우리는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본인이 20대 때 연애를 하면서 여신으로 지내기는 했는데 항상 파트너를 이 평가하고 소위 말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드로 연애 관계를 형성을 했다. 이 말이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단점이 보였어요. 항상 누구를 단점이 만나든. 보였다. 야. 네. 그런데 그런 단점이 보이고 본인이 그렇게 아니 오빠는 왜 제대로 나에 대해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민수생한테 그 오빠들은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매달렸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매달렸죠.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2년이란 시간을 너가 돌려놔 뭐 이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했고 뭐 학교에도 찾아오고 회사에도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고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 진짜 본인은 도도한 여신으로 지냈군요. 근데 그 남자가 본인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좀 찌질한 남자, 나이는 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대에 전혀 차지 않는 찌질한 남자라는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 그럼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 본인한테 가장 이상적인 남자 또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남자는 어떤 남자였을지 혹시 이야기해 볼수 있을까요?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자기 일에 좀 몰두하는 척이라도 하는 몰두하는 척이라는 예. 단어. 네, 자기 일을 잘 하고 자기 일상 관리가 잘 되고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절대 게으르지 않고.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자기 일상 관리를 잘하는 남자가 미쳤다고 지보다 한창 어린 여자친구 직장에 쫓아가고 그리고 또 만나자 매달리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랬군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랬군요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이 다 찌질한 사람이라는. 아이, 또 그렇다고 본인의 그 20대의 아름다운 연애 기억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찌질한 남자로 돌리지 말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본인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충족됐던 그런 남자는 없었어요, 진짜? 있었죠. 근데 그걸 아, 제가 있었어요? 쳐버렸어요. 아, 네. 잠깐만요. 아, 그러면 본인이 차고 나서 되게 후회했겠네요? 네, 요즘도 생각나요. 요즘도 생각나요. 자, 그럼 그 남자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떤 남자를 가장 이상적인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뚜렷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남자는 어땠어요? 본인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고 그 남자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나면서 그 남자가 본인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때 전 20살이었고 그 사람은 28살이었는데 같이 오. 아르바이트하는 공간에서 만났는데 유일하게 저를 있는 그대로 너는 좀 다른 사람보단 특별해. 너는 좀 그렇죠. 달라. 라고 인정해줬고 제가 아무리 정말 투정 부리고 난리를 쳐도 아무 대꾸를 안 하고 계속 매달려줬던 사람이에요. 오.
그런데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만났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 남자가 참 참을성도 있고 또 나름대로 품성이 성숙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찌질한 거는 여전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네요. 고학생이었어요. 혼자 스스로 돈을 그러게요, 벌어서. 그러게요. 네네. 그래서 그 학생이, 아, 그 남자친구가 인간적으로 상당히 성숙하고 자기 삶을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너무나 힘들게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걔는 거지 왕자지. 연예인인 나를 감당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차마 쟤하고 연애를 오래 하기는 힘들겠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경제적인 걸로만 판단한 건 아니고, 그분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뭐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그래서 조금 저와 평생 같이 대화가 될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젊은 남자애는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너무 버거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맞아요.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민 선생도 나름대로 호감도 있었고 그 남자도 민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래서 서로 청춘 남녀가 상당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그 남자를 통해서 나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아, 그러면 그 남자가 그 나이에 그럴 때는 뭐라 병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1, 2년만 더 하면 우리 둘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너가 학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결혼하자 이랬으면 본인은 결혼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은 아이디얼일 거로 추측이 되는데 리얼리스트로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항상 나는 이래서 이래야 돼. MBA를 해야 해. 난 이러니까 집한 채라도 있어야 결혼을 하지. 난 이래야 돼. 이런 식의 말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저는 경제관념도 별로 없었고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그런 그러게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깝네요, 그죠? 그 아이디얼리스트 남자친구가 아이디얼리스트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좀더 오빠를 자극하고, 오빠, 정신 차려. 오빠가 그렇게 너무 현실에 이 발을 디디고, 본인이 지금 더욱더 꿈을 키우고 더 나아가야 되는 시절에 찌질한 현실 속에서 이 매달려고 사는 거는 오빠가 진짜 자신의 꿈을 키우지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진짜 바보 온달을 키워내는 평강공주와 같은 그런 마음을 민 선생은 가질 수 없었다는 마음이네요. 네, 그때 당시 저는 그랬어요. 그럼 그 오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만큼 현명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은 혹시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 느꼈죠. 예. 느꼈어요. 아, 그 당시 말고 최근에 WPR 최근에 알아보면서. 떠올라서. 좋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다시 민 선생이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오빠를 본인이 20대 초반에 다시 만났다. 그러면 그 오빠하고 어떻게 연애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자기 꿈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계획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이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할수 없어. 나는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 어떡할래요? 아니요, 그분은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했어요. 현실이 너무 찌질하니까 나는 이렇게 아,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 현실은 그런데, 안 되는데. 옆에서 조금이라도 격려하고 지지하고 공감해 줬으면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거라는 이야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때는 너무나 어렸고, 또 자신의 꿈을 키워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연애가 아름다운 또두 사람의 결혼을 이어지고 또그 결혼서 서로 성장 발전하는 그런 연애가 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지금 다시 그런 기회를 온다면 본인은 잘할 수 있는 자신은 있으세요? 네, 20대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다르니까 달라졌고, 네, 로맨의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그렇게 이유 없이 말도 안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라는 얼토당토한 투정 같은 거는 지금은 안 보일 자신 있거든요. 오. 그렇군요, 그렇군요. 소리가 안 들려요. 높이 올라간 남자가 당신을 버리겠죠 라고 하는 댓글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현실이 너무 찌질해서 자기가 그냥 MBA나 박사나 뭘 계속하면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지금으로도 충분히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은 인맥도 없고 연줄도 없어서 낙하산으로도 갈수 없고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조금 무기력하고 조금 지쳤다고 해야 되나? 왜 계속 저런 말만 할까? 충분히 잘 낳고 충분히 할수 있는데 그렇게 제가 그랬죠. 그래서 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를 차는 것보다 뭐 그러자 뭐 어쩌겠어요, 제가.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결국에 그 인간은 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그 수준은 안 되고, 결국 민선생하고 연애 초반에 오래 못 가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인간하고 그냥 안된게 잘하신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 제 앞에서 찌질한 모습이나 걱정, 푸념을 하는 순간, 감정이 확 꺼져요. 식어버리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M자 여성으로서 실제로 연애를 잘하고 싶다. 또 내가 만나는 여성이 M자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연애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야, 쟤한테는 뭔가 신비로운, 뭔가 독특한 느낌이 나라고 하는 특히 남자분들 이거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여자를 내가 잡고 싶다. 또그 여자의 내가 마음을 잡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본인이 아무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학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여자 앞에서 이 뭔가 자신에 대한 신비감이 없어지는 부분을 있는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그 여성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연애의 불꽃을 그냥 물한 바가지 퍼부어가지고 싹 쉽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낸다라는 거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라이브 상담에서 민 선생님한테 상당히 인신공격성의 뭐 이야기를 한이 분을 여기서 JJ인가요? 채팅창에 강제 퇴출을 하자라고 하시는 분이 막 댓글을 올리시는데 그냥 본인이나 잘 하시면 됩니다. 그냥 누구를 퇴출하자, 누구를 몰아내자 하시는 거는 자연스럽게 나가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댓글창에 글 쓰시는 분들은 다 그냥 본인 감정 배설하는 상황으로 배설물들을 그냥 막 뿌리는 그런 심리 상태니까, 뭐, 황심수 안에서도 그런 이 자기 배설물을 뿌리는 걸 못하고 하면 어디 가서 또 배설물을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조금 그래요. 그 냄새 나 보는 걸 보기 싫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황심소가 트럽혀지는 건 싫단 말이에요.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반대로 민선생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댓글을 열심히 다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황심소는 좀더 황심소답게 이 악성 댓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준다면 더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민생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뭐 M자 여성은 참 연애를 잘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어쩌면 대부분의 M자 여성이 연애를 할때 성공하는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판타지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상황이 될때 연애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혼자서 이 본인의 판타지를 현실에서 실현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 연애 파트너가 되는 사람과 현실에서 실행시킬 것인가 할 때는 파트너가 되는 사람하고 잘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파트너가 찌질해서 내가 그 파트너를 버릴 수도 있지만, 바보온 달과 평강공주의 사례처럼 니는 그런 바보로 계속 있더라도 내가 가진 판타지를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실현시키도록 할 테니까 자, 내말 믿고 너는 따라와. 이렇게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연애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에 달렸냐면 M자형 여인이 또는 M자형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스스로 그걸 실현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는데, 안타깝게도 민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 오빠 좋아, 오빠 내 마음 알아줘, 오빠 내 마음에 들게 해 라고 했지, 본인이 연애를 통해서 결혼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삶을 만 만들어 나가고 내가 어떻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생각을 못 가진 채로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박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때 당시 저는 제 인생을 구체적으로 그리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그릴 수 있는 집안 분위기도 아니었고, 대학을 바로 진학하지 못해서 그냥 나는 실패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실패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네, 그래서 뭐 이후에 연애는 실패했고 이렇다, 뭐 이런 말 하시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갑자기 연애 상담을 하다가 다시 인생 상담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닥터 지니 하시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20대로 돌아가서 이제 그민 선생님께서 다시 사실 실컷 투정을 부려도 얼마든지 매력적이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결과 실패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지금의 민 선생님이 되신 거잖아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하나만하게 해주셔서 왜냐하면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책에 연애, 사랑은 욕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욕망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라고 할 때, 알고 행동한다? 그런 사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연애 통해서 부딪혀 볼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그거를 댓글에 이참 좋은 표현을 쓰셨네요. 평강공주의 엄청난 인내와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서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병희 선생이 20대로 돌아가가지고
누군가와 연애를 다시 하고 또그 연애가 상당히 본인 삶을 성장 발전하는 또 훌륭한 배우자로 만드는 연애가 되려고 한다면 엄청난 인내와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어떻게 붙여야 될 것인가 그걸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근데 미성숙한 20대 초반에 성숙을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미성숙한 20대의 성숙을 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애가 깨지거나 연애가 아픈 추억으로 남는 게 그렇다라는 이 진리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게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루하루 다양한 사건 속에서 언론이나 대중매체가 나 모르게 주는 정답과 같은 메시지에 질문을 던진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정답처럼 믿었던 것이 배신하는 가짜도생 시대의 생존 전략,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나 자신을 더 잘하는 사람, 나잘 알이 되는 심리 독립 방송. 황심소. 황심소와 함께 질문을 던지고 내가 살아나갈 길을 찾아봅시다.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남들은 꼴 빨면서 챙길 거다 챙기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죠? 경기가 안 좋아서, 가족이 안 도와줘서, 진상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하시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요? 황상민 박사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성공하는 비법, 잘살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일에 대한 의미도 찾고, 현실적으로 대박 날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황상민 박사님의 WPI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10월 17일 세미나 내용은 바로 돈을 벌어 좋은 집에서 살고 예쁜 옷도 사입고 싶은 젊은 로맨티스트 PT 강사의 상담 내용이랍니다. PT 강사의 레슨비 올리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WPI 세미나 바로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